세월호 희생자 가족만큼은 아니어도 추석 명절에 마음이 스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되는 사람들, 그리고 땀 흘려 개척해놓은 시장을 대기업이 밀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 중산층이 왜 붕괴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증권 노동자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지난달 28일 경영위기를 타개하겠다며 6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은 총 2차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요. 1차 희망퇴직은 261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261명도 사실상은 희망퇴직을 안 쓰면 회사가 정하는 사람들을 갖다 정리하고 할 수 있다는 협박의 모디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1차 희망퇴직에 이어 또다시 200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10월 1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90명 정도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강제해고였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한게 있는지 저는 정말 이 정예고의 성적에 납득할 수 없다. 자기 자리에 다른 직원 사장 나와서 앉혀놓고 일을 안 준대요. 일도 안 주니까 앉았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증권은 경영난 때문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원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서는 좀 계속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금융권의 이 같은 구조 조정은 현대증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20대 증권사의 직원 수는 현재 3만여 명.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3의 금융노조연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1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팽창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위기의 교훈은 금융의 안정성인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 정책들을 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건 씨는 지난해 말 24년 동안 몸담았던 한 증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자 사측이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과연 이제 3차를 버텨낼 수 있을까? 또 버틴다고 해도 대기업 연령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급여 3개월치를 더 줄 테니까 그만 버티고 사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졌어요, 제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둔 뒤 박 씨는 힘겹게 보험 설계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표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일자리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직업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증권사 경력 가지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대부분 급여가 한 150, 160, 120에서 150 요 정도 선이었어요. 이강한 씨도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 달 전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희망퇴직이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는 대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HMC 투자증권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양반이 지점장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니네 지점에서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러면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짜장면집을 한 달에 얼마를 버냐 그러면 너네는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짜장면집보다 못하 그러면 그 지점은 없애고 짜장면집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회사의 실적 압박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가 목도한 것은 동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매년 사람이 죽었어요. 매년, 매년, 매년.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버렸죠, 다. 다 자살이죠. 예. 그렇죠, 압박감이죠. 뭐 그 작년에 인천 쪽에 지점장님 하셨던 분은 아침에 투신자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올해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 지점에서 목을 매 죽었는데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덮었죠. 직원들 뭐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HMC 투자증권은 전체 지점 50개 가운데 15개만 남았고 250명 정도가 희망퇴직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체 직원의 30%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뭐 2년치 줬다? 많이 줬다? 많으면 많고 조금은 조금 돈이에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쪽 일만 계속 한 20년 정도 해서 솔직히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마지막에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농성하니 농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뭐 그래도 회사는 꿈쩍 안 하니까. 그래도. 차마 집에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내고는 열흘 가까이 자신의 지점에 출근하니 출근을 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물 그리고 투쟁을 철회하는 증권금융사가 질비한 여의도 빌딩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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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일 현대증권은 해고 예고 통보를 철회키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400명이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랐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정리해도 남은 것은 처절한 현실과 빚만 남았습니다. 대기업은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회사의 경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영업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 직원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희망퇴직이 정리해고를 둔갑한 희망퇴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와 경영진의 실패가 금융산업의 위기가 왔을 때 제1차 타겟이 되는 게 금융노동자다. IMF 때도 그랬고 은행이 망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은행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가는 것인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 위기에서도 증권 노동자들한테 증권사를 이렇게 팽창시킨 건 정부인데 그리고 운영을 한 건 경영자인데 제일 구조조정의 1순위는 금융 노동자, 증권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한바탕 금융권을 휩쓸고 간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점차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